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교회와 성도들의 자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계가 중대한 사안으로 꼽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러시아 침공 이후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절박한 전쟁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긴급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소식입니다. 울진과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교회와 성도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과 집이 전소되고 농업시설도 모두 잃을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을 위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 사계감리교회의 한 성도는 긴급 대피 방송을 듣고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주택은 빠르게 확산하는 불길에 손쓸 새 없이 타들어갔고 벽돌과 세부치 기둥만 달랑 남은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계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두 성도 가정의 자택도 전소돼 모두 울진 국민체육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산불이 최초로 발원했던 곳과 근접해 있는 사계교회는 다행히도 화마를 피했습니다. 코앞까지 불길이 다다랐지만 산림청 산불진화요원들의 신속한 진화로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물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소방 인력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뒤에서 일손이 올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올라가서 끄겠다고 정말 감사했어요. 산불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과 농기구도 덮쳤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이어왔던 터라 까맣게 타버린 농장은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합니다. 이곳 울진군 죽변면에 위치한 성내교회 담임 이희만 목사는 하룻밤 사이 예배당과 사택을 모두 잃었습니다. 잠시 대피해 있으면 괜찮을 거란 희망을 품었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교회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휘어진 철근만이 이곳에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이 목사는 현재 아내와 함께 지인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참 비참한 거. 마음도 아프고. 이거 걸친 거 한 거 하나 폰 하나 갖들고 왔으니까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죠. 울진군 산불 피해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울진 내 교회 두 곳과 성도들 자택 23채가 전소됐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각 교단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피해 교회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교단 내 피해 교회와 교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는 오는 10일 울진군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가 기금 1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피소에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은 집을 다시 복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분들이 다시 복구하는데 교회에서도 좀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서 조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가 어려워 수일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인 만큼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본 투표에 앞서 각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개정 등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조장 등 여러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정 반대와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학법 개정으로는 학교의 권학 이념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 제안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약집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시하고 디지털 성폭력 무관용 원칙 등 다수의 성평등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도 명확했습니다. 종교사학의 권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대한 현안에 이재명 후보는 학교의 종교교육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 역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사학 운영의 중심축인 학생 모집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의 사학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에 건강한 사학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유일하게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그 밖에 남북교류와 통일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것을 윤석열 후보는 남북평화체제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북한의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당의 입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교계가 주목하는 정책에 대해 후보자들이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통령 당선자에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루 뒤면 발표될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님께서는 저희가 신혼부부가 약간 집을 얻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대출 완화? 결국에는 집이 많이 공급이 돼서 조금 집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문제도 어렵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해요. 예, 노래방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못했잖아요. 결국은 집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까먹고 나왔어요. 그냥 비우고 그냥 막노동하고 뭐 파출부 다니고 이러는데 이거. 한편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민생 안정 외에도 한국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사학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라는 좋은 취지 안에 숨겨진 동성애 같은 차별금지를 법으로 정한다면 성도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죠.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좋은 방법을 국가가 가로막는 격. 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정책들이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 기득권층을 위해서라든지 좀 더 어른들을 위해서 되는 게 많겠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좀 실질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죠. 이 밖에 성도와 목회자들은 좌우로 갈라선 대통령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길 기대했습니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성서 공회가 러시아 침공 이후 기독교인들이 시편 31편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다고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영상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피신한 우크라이나 크리스천들이 시편 31편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 공회에서 사역하는 올디 모바라는
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안식, 위로를 얻고 싶어 한다면서 특히 이 성경 구절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 기도회와 긴급선교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긴급선교 후원에 동참한 성도들은 총 1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금했고 이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 FMB에 전달됐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길 기도해야 한다며 전쟁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추이 및 이에 따른 여야 후보별 유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사전투표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 선을 돌파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이 26.06%로 이번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는 점에서 9일 최종 투표율이 80%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네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선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의 돌봄 공백이 여성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고 일자리도 잘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12만 명이 추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에 유통배송기사, 지간선 운송 택배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을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해당하는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각종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이 들어갔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권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조지프 레더포 의무총감은 주 보건부가 이 같은 권고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1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이 승인된 뒤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이 지침을 내놓으면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CDC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초원으로 바뀌는 임계점에 바짝 다가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4분의 3 이상이 가뭄이나 벌목,
화재 등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보건력 저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관찰됐으며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초원으로 바뀌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기독교 여성을 구금시켰습니다. 랴오닝성 출신의 이 여성은 이전에도 동일한 혐의로 50번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중앙본부인 베이징 중난하이 지역에서 저우진샤가 시진핑 주석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팻말을 들었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며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이 여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선인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고 포근하다가 일요일쯤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3도, 대전 1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회복에 대한 갈망이 큰 때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직과 공의를 갖춘 지도자가 세워져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